멋있게 그을려지는 거죠. 안 그리고 썼었는데. 예. 다봉입니다. 오늘 캠핑장 도착을 했는데 여기 캠핑장에서 이번엔 2박을 할 예정입니다. 생각보다 춥네요. 조금 늦어가지고 빨리 타프 펴고 그리고 이 앞에서 불놀이 해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구매한 지 이게 1년이 넘었어요. 처음 펴봐요. 이게 제가 베이지인 줄 알고 구매했는데 살구색인 거예요. 근데 가격도 그냥 저렴하고 하니까 반품 안 하고 그냥 냅뒀었거든요. 아무튼 오늘은 써보려고. 작아 작아 엄청 작아요. 차 옆에다 이렇게 하는. 여러분 저 드론을 샀잖아요. 근데 너무 궁금해가지고 해봐야 되겠어요 이거. 귀여운 아이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Thoughts are swimming through my mind in this pool inside my head. When I turn around they spill. Then my room turns upside down. The thoughts are falling. 여러분 봤어요? 저 처음인데 설에서 착륙시켰어요. 촬영 스탑. 엄청 시끄러운데 엄청 재밌어요. 짱인데요 여러분. 저 이걸 어떻게 보지? 드론 시험 비행을 마치고 너무 좋아가지고 들떴어요 지금. 완전 미쳐 미쳐 내가. 오늘 저녁에 가리비 찜을 해서 먹을 건데 해가리고 먹어 지금 다 귀찮아요. 일단은 알밤동동이 먹고 이거 쉬고 앞에 이제 그걸 폈거든요? 불도 피워야 돼. 술 한잔 할 거 생각하고 여기서 2박을 할 거잖아요. 그러니까 엄청 여유 있어 마음이. 와 이건 크림이 엄청 많이 들었어요. 과자에 비해 밸런스가 안 맞네. 이 강줄기를 장가지가 많긴 한데 한번 따라가지고 드론을 날려볼까 싶어요 지금. 뭐 자신감이 붙진 않았는데 그래도 막상 생각했던 것보다 무섭지 않아 지금. 너무 재밌어요. 그리고 이 타프 뭐야? 뭐지 이거? 근데 엄청 싸요 이 타프. 그래서 어닝 대신에 비 가려주는 용도? 뭐 간단하게 차 타고 내릴 때 그 용도? 그런 용도로는 괜찮은 것 같아. 너무 작다. 장작 좀 여유가 있으니까. 아 그리고 뭐 내일 부족하면 사면 되지 뭐. 여기 있는데 계속. 아 2박 좋은데? 오늘은 사용합니다.
공건 이따가 혹시 필요할라나? 진짜 많이 녹슬었다. 습기가 많을 건데 일단 이렇게 하고 따란! 이걸 가져왔어요.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찜 머시기? 뭐 아무튼 담아왔고 물을 담아서 자, 쪄보겠습니다. 이게 가리비 2kg거든요? 이거를 넣어볼게요. 이게 막 구워먹고 그러면 튀는 게 저는 별로 안 좋아서 쪄먹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좋아해요. 여러분 지금 너무 좋아요. 완전 내 세상. 여기 캠핑장 비용도 솔캠으로 부담이 없고 집에서 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고 저 지금 완전 대만족합니다. 처음에 2박을 생각을 했는데 캠핑장이 내 스타일 아니다 그러면 1박만 하고 가자 그랬거든요. 아 근데 너무 좋아요. 불도 따뜻하고 여기 옆에다가 해놓으니까 좋네요. 이쪽에다가 조명을 하나 걸어놔야 되나? 아 춥다. 안 되네요. 불에다 올릴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 막 끓는 그런 소식이 없습니다. 아이고 이놈의 거. 아, 이제 멋있게 그을려지는 거죠. 안 그을리고 썼었는데. 예. 근데 그을려지는 게 또 멋있잖아요. 그렇게 생각해요. 뭐예요? 오늘은 요거 100만 엔비 가지고 왔고. 아우 진짜 춥다. 밤 되니까 엄청 추워졌어요. 불이 있으니까 망정이지. 오뎅탕을 꺼내 봅시다. 오늘 요거 오뎅탕 끓여볼게요. 밤 되니까 확 쌀쌀해져. 당연한 건가? 불 옆에다가 두길 잘한 것 같아. 뭐야 이거? 졸인 물을 넣고 중불로 끓여주세요. 국물이 끓기 시작하면 10분간 더 끓여주고. 고장이 났나봐요. 가스 냄새는 나는데 불이 안 붙는 거 보니까.
바쁘다. 바빠. 혼자 하려니까 바빠. 넣고요. 이건 뭐야? 떡. 뭐야? 이거 뭐냐? 짠! 이거 다 마셨어. 이제 새 걸로 바꿔야지. 이렇게 이었거든요. 입 벌린 애들 있잖아요. 제가 이거를 한번 요거 먼저 하나 먹어볼게요. 대박. 이거 반반한 캠핑님의 그 소연님이 소연님 삼촌? 해가지고 그 뭐 인스타 소개로 막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 보고 구매한 거였거든요. 그냥 먹어도 너무 맛있다. 이건 초장이 민폐인데? 해감을 제대로 안 시켜가지고 사실 막 그렇게 못 먹는 거거든요 지금. 이 밑에 국물도 그래서 못 먹는 거예요. 바로 가져와서. 진짜 미쳤습니다. 이거 약간 이따가 알 조금 남은 거 오뎅탕에 넣고 그러려고요. 이거 바닥에 버리고 바닥 청소는 이따가. 제가 이게 하나 더 있는데 근데 시에라 컵 세트가 어디 갔지? 여기 캠핑장은 노지하고 비슷하게 거의 그 불을 안 켜준다. 아, 좋아 좋아. 그래도 다른 팀 있어요 옆에. 미쳤다. 아 뭔가 캔 여기 손 잡는 게 너무 차가워가지고 컵으로 마셔야 돼. 돌아가셔. 이놈의 오뎅탕은 끓을 생각을 안 한다. 짠. 와. 진짜 맛있다. 오뎅탕에 넣을 거 좀 뺄게요. 여러분 이거 진짜 알 좀 보세요. 안 보이나? 오뎅탕에 적어도 한 7, 8개 넣어줘야 되지 않겠어? 애들을 넣어줍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밖에 못 넣네. 요렇게 커요 알이, 가리비. 서울보다 더 추운 것 같아. 여기 사이트가 다른 사이트에 비해 5,000원 더 비싸더라고요. 근데 그래도 여기 한 길 너무 잘한 것 같아요.
한 이 정도 남았는데 여기 제가 까만 게 이렇게 묻어버렸네요. 근데 이거 진짜 또 안 되는 거 아니야?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진짜 제 조명을 되게 여러 개 안 켰으면 엄청 어두울 뻔했어요. 여기 밑에다가 쓰레기 봉투 뒀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딱 해놓으면 따뜻한 게 엄청 오래 가요. 여러분 싱글머그 캠핑 그 컵 쓰는데 아 너무 음료가 빨리 차가워지더라고요. 딱 따뜻하게 유지되는 요 텀블러 같은 건가 이거? 뭐 그렇게 해야 되나? 아무튼 그런 거 가지고 다니니까 좋더라고. 밖에가 생각보다 추워가지고 오늘 춥네요. 지난번보다 훨씬 더 추운 것 같아요. 그래서 일찍 자고 내일 날이 조금 더 풀린다고 하니까 내일 밖에서 좀 재밌게 놀아보도록 할게요. 오늘은 이만 자야겠습니다. 취침 소통하겠습니다. 이거를 조금 더 밝게 해야 되려나? 여러분 굿모닝이에요. 저 잘 자고 일어났는데 새벽에 조금 지금 일찍 깼어요. 6시. 뭔가 이렇게 패턴이 맘대로 꼬여도 상관없어요. 그래서 지금 나가가지고 아침을 조금 평화롭게 시간을 보내다가 그리고 이따 들어와서 또 낮잠도 자고 책도 읽고 막 그러려고요. 뭔가 정해진 대로 안 해도 되니까 편안해요, 마음이. 2박의 여유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. 어? 밖에 엄청 밝았다. 어두운 줄 알았는데 아침이야 완전. 지금 아침 되게 이른 시간이에요. 근데 잠이 일찍 깼어요. 어우 뜨거워. 아우 물 잘 끓었네. 이 타프 작은데 그래도 뭔가 이 밑에 이렇게 있으면 안정감이 들기는 조금 들어요. 그리고 큐방으로 원래는 이렇게 천장에다 연결을 했는데 아 그게 잘 뚝뚝 떨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끈 묶어가지고 그냥 바퀴에다가 감았어요. 뭐야 그게. 아 안 떨어지는 거 뭐 없나? 큐방 말고.
아니, 큐방이 제게 싼 거여서 그런가? 비싼 거는 좀 덜 떨어질까요? 이따 여기에다 이렇게 구멍으로 쭉 달려가요. 안에 들어왔고, 요렇게 또, 이게 뭐냐면, 그냥 향이 좋아가지고, 이 도리에다가 이렇게 떨어뜨립니다. 그러면, 얘가 또 이렇게 흡수하고 있죠? 흐른다. 다시 좀 누워가지고, 여기서 계속 누워서 둥글둥글 할 건데요. 이렇게 해서 계곡 바라보고 책 읽고 이러고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부터 좋아. 제가 이게 엄청 좋아하는 책인데 직장 다닐 때 되게 재밌게 읽었었는데 요즘 다시 꺼냈어요. 읽으려고. 이게 금방 읽어요. 근데 내용이 엄청 좋아. 지금은 또 어떨려나 모르겠다. 밥을 먹고 나면 다른 분들이 좀 일어날까요? 다 주무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직 아침이라서. 아, 근데 저 빨리 드론 띄우고 싶거든요 지금. 아, 근데 밖에가 꽤 바람이 부니까 추워. 가벼운 불에 식빵 먼저 구울라구요. 여기에 이거를 소시지 두개. 와우. 그냥 또 스크램블인 거지 뭐. 이거. 엄청 달콤하고 맛있다. 그냥 옥수수. 늘 저는 약간 좀 당연한 말을 하는 것 같아요. 옥수수 푸니까 그렇지. 맛있어. 소시지.
연기가 갑자기 내 쪽으로 왔어. 아우 연기. 달달하니 맛있는데 담백한 맛이 없다. 이 스프 먹거든요. 또 사진 않겠어. 난 양송이 스프가 더 좋나봐. 제 드론은 요렇게 생겼어요. 전 이거 할 때 좋더라고요. 이거를 뽑아서 여기 스틱에 이거 이걸 만들어주는 거예요. 이 조이스틱 뭐 이런 건가? 여러분 드론 제가 진짜 막 고가인데 부셔먹고 막 그런 거 아니야? 막 이렇게 불안한 마음도 막 있고 그랬었는데 아 막상 사고 보니 내가 왜 이걸 이제 샀나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. 날개 오픈. 얘들은 밑으로.